크게 마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. 우리 제주도 황계 게장정식 맛집에 도착했습니다. 자, 비주얼 보십시오. 이곳은 황계로 조리해서 더 유명합니다. 황계는 일반 꽃게에 비해 껍질과 살이 부드러워 더욱 맛있답니다. 간장게장뿐만 아니라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이 양념게볶음은 별미 중 별미인데요. 양념게볶음을 한번 먹어볼까요? 어이구, 엄청 많이 들어있네요. 메인이 황계니까 저는 그런 딱새우나 아닌 이상은 껍질째 그냥 먹는 걸 좋아해요. 뭐 이렇게 발라 먹지 않고 그냥 먹어보겠습니다. 과자 먹은 것 같아. 뭐가 생각나냐면 그 태국 요리 있잖아요. 그 동남아 요리 뿌빠퐁커리. 그 요리가 좀 생각나면서. 카레가루를 섞어 볶은 게으린 뿌빠퐁커리가 재탄생한 맛이었나요? 뿌빠퐁커리를 한국화했다. 한국 음식처럼 볶았다. 매콤하게. 다음은 메인 간장게장. 이야, 역시 간장게장은 이 게딱지죠, 게딱지. 우리 게딱지에다가 살을 더 넣어서 비벼 먹어봅시다. 자. 오이구야. 참기름도 좀 뿌리고 김가루도 좀 넣고 해서 먹으면 더 맛있다고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뭔가 이 청량감이 들지, 왜 이게? 전혀 안 짜. 제가 좀 조미료를 좀 잘 감별하는데, 조미료 냄새가 안 나요. 보통 이 조미료를 많이 쓰게 되는데, 이 비린내가 많이 나기 때문에. 오, 나도 모르겠다. 저 제대로 고기네 잘 해버렸습니다. 오, 비주얼 끝장나는데 이야. 자, 먹어보겠습니다. 예. 오, 예. 아이고, 어머니, 오, 예 소리가 나서. 죄송해요, 여러분. 오, 예. 와.